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텍스트의 모양을 변경하는 기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입 툴로 글씨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맨 위에 있는 그냥 일반 타입 툴로 써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엔터는 줄바꿈,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야지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서 폰트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미리 해놨는데요. 조금 두꺼운 폰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서 위에서 숫자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 박스의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Shift를 눌러서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스와치에서 선택하시면 바로바로 변경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모양을 변경을 하실 때는 상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왼편에 보면 일립스 툴이 있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크기만큼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원으로 Shift를 눌러서 그려줬고요. 색상도 다르게 하나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기능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상태로 기능 진행을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이 도형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이 글씨는 잠시 위로 옮겨주고요.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서 이레이저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멀리서부터 부드럽게 가운데를 지나가주면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 약간 간격을 두고 싶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좀 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 이 글씨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Alt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아래쪽은 다른 글씨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Ctrl Enter. 자, 그러면 이 위에 쪽 글씨는 위에 쪽 도형과 연결이 될 것이고요. 아래쪽 글씨는 아래쪽 도형과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사용할 기능은 글씨 하나와 도형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리고 인벨롭 디스톨트로 가서 여기 세 번째 있는 탑 오브젝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도형 모양 그대로 글씨가 변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도 같이 드래그를 해서 똑같이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글씨와 도형이 있을 때 글씨가 더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아까처럼 기능을 실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반드시 도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준 후에 그대로 기능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 변경은 글씨를 더블 클릭한 후에 색상을 변경하시고 바깥쪽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텍스트 모양 변형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